오늘은 저와 함께 임신 중기 이후부터 나타나기 쉬운 허리, 골반, 꼬리뼈 통증에 좋은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실 건데요. 자,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먼저 근육부터 이완해주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수건과 베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근육을 풀어주기 전에 집에 마사지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건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건 반으로 접으시고요. 또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3등분으로 접어볼게요. 그러면 한 작은 책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은 4등분으로 접으셔도 됩니다. 자, 저는 3등분으로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기 이후부터는 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듯하게 바닥에 눕는 것보다는 이렇게 베개를 이용해서 내 심장이 골반보다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대로 천천히 누워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수건을 꼬리뼈 있는 부분에 가져다 놓습니다. 자,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만큼 살짝 벌려주시고요. 자, 온몸에 힘을 빼고 그대로 지그시 꾹 눌러줍니다. 자, 벌써 엄지뼈나 꼬리뼈,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만 누워있어도 통증이 오실 거예요. 그냥 마사지 한다는 느낌으로 꾹 힘 빼고 우리 30초 세겠습니다. 호흡은 편하게. 자, 우리 이 상태에서 발바닥끼리 서로 붙여서 우리 개구리 자세 한번 들어갈게요. 마치 개구리 뒷다리처럼 우리 고관절을 열어줍니다. 자, 온몸에 몸에 힘 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무릎 모았다가 다시 천천히 내리기. 마치 개구리 다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나비 자세처럼 총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그대로 열 온몸에 힘 꾹 뺀 상태에서 10초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올려주고 다시 한번 81자 일주시켜줄게요. 자, 우리 무릎 붙인 상태에서 우리 발뒤꿈치 올리면서 발끝으로만 매트에 살짝 닿아줍니다. 자, 손 옆으로 살짝 뻗어주시면서 자, 호흡 들이마시면서 우리 무릎 옆으로 살짝만 틀어볼게요. 자, 이때 우리가 무릎을 봤을 때 무릎이 틀어지지 않도록 일자 그대로 유지시켜주면서 5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제자리 반대쪽 들어갈게요. 무릎 틀어지지 않아요.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꾹 지그시 눌러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더 갈게요. 천천히 트위스트 무릎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네, 다섯 그대로 제자리 발뒤꿈치 내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골반 너비만큼 다리 벌려줍니다. 자, 우리 수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우리 펠리트리라는
헤비 컬이라는 동작 들어갈게요. 자, 우리 수건이 아래 있기 때문에 허리 공간이 약간 있을 겁니다.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배꼽 아래를 꾹 누르면서 우리 허리가 바닥에 닿아볼게요. 꼬리뼈는 하늘 위로 올라가겠죠.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면서 꼬리뼈 아래를 꾹 누르면서 허리 공간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이렇게 반복해볼게요.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작! 내쉬고 하나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그대로 그만. 자, 골반 넓이만큼 다리 벌린 그 상태에서 호흡 코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허리 꾹 매트 위에 닿으면서 꼬리뼈 그대로 올려주면서 엉덩이 올려줍니다. 10초 셀게요. 둘 셋 넷 다섯, 무릎 보이지 않아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 있는 수건 빼고 천천히 천천히 내려갑니다. 잘하셨어요. 자, 꾹꾹 쑤시면서 아프면서 시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여기서 수건을 한 번 더 접어볼게요. 그러면 정말 단단한 모양의 네모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옆으로 이렇게 누웠을 때 보통 우리 허리 통증이, 엉덩이 통증이 골반과 꼬리뼈, 엉덩이뼈 지나서 여기 요 부분을 우리가 환두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수건을 약간 비스듬하게 놔둡니다. 자, 천천히 반듯하게 누우면서 꾹 한번 눌러볼게요. 자, 사람마다 아픈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내 아픈 부위를 찾아서 그대로 꾹 눌러주는 게 좋아요. 자, 내가 아픈 부위를 찾았으면 다리 한번 살짝 열면서 꾹 눌러줍니다. 10초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엉덩이 빼고 여덟, 아홉, 열, 다시 제자리. 자, 이번에는 반대쪽 아픈 부위 근육에 놔두고 그대로 꾹 눌러줍니다. 더 눌러주고 싶다면 무릎 열어서 그대로 엉덩이 힘 빼고 눌러주기. 10초 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허벅지 스트레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수건을 핀 상태에서 우리 다리 끝을 감고 내 몸통 쪽으로 그대로 잡아당깁니다. 자,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를 한번 쫙 펴볼게요. 자, 이게 힘드셔서 골반이 들리신다면 무릎을 접어서 난이도를 조금 낮춰주시는 게 좋아요. 네, 가능한 난이도 찾아서 발가락 쪽으로 수건에서 잡아당기면 종아리까지 자극이 더 오실 거예요. 자, 우리 이 상태에서 10초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무릎 접었다가 다시 한번 밀어낼게요. 쭉 밀어내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셋, 쭉, 넷, 골반 틀어지지 않도록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그대로 열. 자, 우리 이 상태에서 한 손으로 수건 잡고요. 자, 무릎은 약간 바깥쪽으로 내 빼면서 우리
뭐지? 발을 내 가슴 쪽으로 가져옵니다. 마치 기역자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내 가슴으로 꾹꾹 안을게요. 우리 엉덩이 쪽좀 늘려주기. 자, 수건을 내 몸쪽으로 잘 당기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우리 이 상태에서 10초 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무릎 위에 발라주시고요. 수건 내려놓고 다리 사이의 공간에 우리 무릎 잡아끌면서 다시 한번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제자리. 우리 반대쪽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왼발, 다리 끝. 내 몸통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허리 골반 틀어지지 않도록 꾹 눌러주세요. 10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접고 밀어내면서 하나, 접고 밀어내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그대로 그만. 한 손으로 수건 잡고서 무릎 바깥쪽으로 빼면서 우리 다리 기역 만듭니다. 그대로 끌어당겨주면서 무릎도 밀어내고 10초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무릎 쫓고 허벅지 위에 다리 올려놓고 수건 내려놓으시고요. 다리 사이 공간에 손 집어넣으면서 무릎 끌어안기. 하나, 둘, 셋. 꼬리뼈 무겁게 아래로 꾹 눌러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제자리. 자, 우리 옆으로 다시 반대쪽으로 왔다 갔다 골반 흔들흔들. 한번 더. 자, 옆으로 누워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장력을 스트레칭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베개 그대로 뒤로 밀어놓고. 자, 무릎 접은 상태에서 우리 그대로 골반 무겁게 내려줍니다. 시선 정면 보면서 10초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손 바닥에 짚고서 우리 비둘기 자세 들어갑니다. 그대로 앉아주세요. 허리 틀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정면 보면서. 자, 이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옆에 요가 블럭이나 책을 이용해서 서포트 해주면 훨씬 좋아요. 10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들어갈게요. 골반 무겁게 내리고 시선 정면 보면서 10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손바닥 짚고서 우리 비둘기 자세 들어갑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오기. 자, 마지막은 우리 개구리 프레스 들어갈 텐데요. 자, 수건 반으로 접고 내 다리를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발바닥끼리 서로 붙여있는 상태에서 내 다리가 다이아몬드 쉐입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자, 두 손
뒤로 기대면서 어깨 귀 최대한 멀리 가슴 내밀고 이렇게 앉아봅니다.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수건 앞으로 쭉 밀면서 발 뒤꿈치끼리 서로 붙고요. 허벅지 안쪽 힘 꽉 조여주면서 다시 호흡 들이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내쉬고 하나 활용한 듯하게 내쉬고 둘 셋 넷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빠이.